위쉬와 호흡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위쉬와 호흡에 대해서 그 어떤 강의보다 확실하게 설명을 yeah, 자 그만큼 준비를 열심히 했고요. 테스트 한번해 보시죠. 호흡하면 뭐가 생각이나요? 호흡. 자, 희망이 생각이 나죠. 희망. 뭐 영사로는 호흡, 희망이라고 합니다. Wish라고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나나요? Wish라는 것도 희망이긴 한데, 어떠한 그 바라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되죠? Hope하고 Hope Wish를 영화한 수전에서 잡으면, 모뭇을 바라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Hope하고 Wish는 확실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문장이 나와 있는데, 아, 나스칼러쉽 장학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자, 지금 이두 문장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맞는 문장일까요? 자, 나는 장학금을 받고 싶어서 지원한 상황이고 그것을 지금 기도하는 느낌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요, 뭐를 사용한다, hope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hope라는 것은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wish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의 어떠한 후회 표현이나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I bought a present for my girlfriend.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내가 선물을 샀습니다. 그러면요, 이 선물을 사면서, 아, 이거 여자친구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희망을 하죠. 그러니까 I hope she likes it. I hope she like it.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참고로 아, 뭐뭐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희망할 때 여러분들 이 뒤에는요. 어때요?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 둘다 사용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현재 나 미래 둘다 가능합니다. My final exam is this Friday. 자 이번 주 금요일날 파이널 테스트가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좋은 성적 받고 싶죠? 그러니까 I hope I get a good grade. I hope I get a good grad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다. 미래죠. 그래서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Get a good grade. Will get a good grad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리고 미래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I hope that everybody practiced counting to 10 oh, yeah. over the weekend. Yeah.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선생님이요. 아이들한테 너1 2 3 4 5 6 7 8 9 10. 자, 이거 어떻게 세는지 자, 공부해 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됐죠? 그렇죠? ESL 클래스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이거를 외우라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 hope가 나왔죠. 아, 나는 희망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I hope that everyone practice counting to 10 over the weekend.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뒤에 이거 과거예요. 근데 과거지만 나는 얘들이 프랙티스한지 안 한지는 모르죠. 물어보기 전까지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I hope가 났으면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발생해도 나는 모르면, 분명히, 아, 공부했었으면 좋겠는데, 공부했지, 너희들?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런 상황이잖아요? 과거 시제가 가능하죠. I hope that everybody practiced counting to 10 over the weekend. Okay, thanks for coming. I hope you guys had fun. Okay, thanks for coming. I hope you guys had fun. 자, thanks for coming. 자,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자, 와서 고마워요. I hope you guys had fun. 자, 보세요. 얘들이 이미 식사나 파티를 하고 나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얘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시간을 보냈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호프라 가는 거예요. Okay, thanks for coming. I hope you guys had fun. Well, I hope you're very happy. Well, I hope you're very happy.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상대방한테 I hope you're very happy 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요, 너가 행복하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Well, I hope you're very happy. One day, I hope to be the best company in America for women to work for. 제 이렇게 났습니다. 자기 희망을 말하고 있죠? One day. 언젠가는 I hope to be the best company in America for women to work for. 읽기 나았습니다. 참고로 one day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미래를 말할 때도 사용이 가능해요. One day. 과거에 한때를 말할 때도 one day라고 할수 있지만 미래도 one day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 someday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someday I hope to be the best company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요 희망합니다. to be the best company라고 나왔으니까 나는요 최고의 컴퍼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In America for women to work for 여성이라기에 최고의 미국에서 최고의 또한 컴퍼니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자기의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아자 그래서 hop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hope 다음에 hope to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세요. 아까 전의 상황은 내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나서 장학금을 기다리니까 장학금 받으면 좋겠는데 라고 희망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요, 지금 후회하는 느낌 아닌가요?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것이죠. 자, 일단 두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I wish I studied in the States가 나왔고요 I hope I studied in the States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had studied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studied라고 도 됩니다. 사실 목표적으로 봤을 때는요. had studied가 더 맞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 같은 경우 과거에 대한 반대의 가정도 뭐라고 요 과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그렇게 오히려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wish I studied in the States. 자, 그러면요. 분명히 과거에 시간상으로 한번 봤을 때 시간상으로 봤을 때 과거의 한 지점 이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나는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후회하고 있죠. 그런 후회나 안타까움이 있을 때는 아 wish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그렇지 않은 거니까 과거에 대해서 반대 과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had studied가 맞는데 그런데 원어민들이 그냥 studied. 이렇게 과거형을 스피킹할 때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 wish I studied in the States. 아, 나 아 미국에서 공부했었으면 그때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제기다 볼게요 I hope I had studied in the States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I hope I had studied I hope I studied in the States 자기가 희망하다 아까 전에는요 I hope you guys had fun I hope you guys practiced something 이렇게 하는 것은요 상대방한테 말하니까 내가 상대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는요 내가 과거에 뭐를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I hope 다음에 과거 시제가갈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맞는 문장이에요? I wish가 맞는 문장이죠. 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늙어 보일 때. 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느끼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아, 좀만 젊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앞으로 더 그렇겠죠. 할아버지가 옛날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뭐죠?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옛날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아니면 사진을 보면서 아 내가 참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젊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I wish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I wish I were younger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 wish I were younger. 물론요, 이 스피킹할 때는 was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were도 괜찮고요, was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어요? 둘다 괜찮습니다. I hope I was younger. 이렇게 말안 한다고 그랬죠? I hope라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과거 시제가 나오려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할 때는 과거가 나올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I hope I was younger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uh, I wish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I didn't go to college. 아, 나 대학에 안 갔어. I wish I'd gone to college when I had the chance. 그쵸? 그래서 기회가 있었으면 그때 아, 대학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고 있죠. 안타까운 거죠. 그쵸? 자, 혹시나 여러분들 좀 응용한다면 자, 과거에 대한 후회 표현 같은 경우는요. Should have, should have pp라는 거들어오셨어요 이거는요, 다른 말로 I should have gone to college. I should have gone to college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I was expecting your visit. 어? 나 너가 방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방문한 거죠. 네가 I wish you had called me first. 아 무슨 말이야 아 네가 나한테 전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뭐 음식 준비한 것도 없고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 I wish you had called me first. 가 나왔으니까 아 네가 나한테 전화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I wish 라는 것을 사용한 겁니다. Yesterday 어제 I got angry at my best friend. 나 친구한테 되게 화가 났어 I wish I hadn't said she was stupid I wish I hadn't said she was stupid 아, 나 그녀한테 바보라고 아, 말을 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화를 내면서 분명히 자기 친구한테 You're stupid라고 말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후회하고 있죠 I wish I hadn't said she was stupid 아, 아 stupid라고 말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I shouldn't have said she was stupid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I wish I didn't see that horror movie. 아나그 horror movie를 좀 보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후회하고 있죠. 그렇죠? 이 봤어요. I wish I didn't see that horror movie. I've been having nightmares for the past week. 아나 지금 어 지난주 한 지난주 내내 어때요? Nightmares. 아나 악몽 꾸고 있어. 악몽을 안 꾸려면 어때요? 이거 보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봤죠. 아,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요. I shouldn't have seen that horror movi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shouldn't have seen that horror movi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orry, buddy. I wish I could help you. My hands are tied. 자마리 다른 표현이죠. Sorry, buddy. I wish I could help you. I wish I could help you 같은 경우는요. 자 I wish I could라고 나왔어요. 그럼 지금 할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My hands are tied가 나왔습니다. 이 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My hands are tied라는 것은요. 지금 이 친구가 동작을 보시면요. 손을 이렇게 묶고 나서 어, 이렇게 손이 묶, 묶여진 이런 동작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요. 그만큼 바쁘다. 할 수가 없다. 안타깝 안타깝지만 내가 너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My hands are tied. Sorry buddy, I wish I could help you. My hands are tied. I wish I could trust you. I wish I could trust you. 무슨 말이야? I wish I could trust you. 내가 너 트러스트 할수있어 없어요. 없다는 라 것이죠. I wish I could trust you. 내가 너 아, 트러스트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해.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I wish I could trust. you I wish I had a different life. I wish I had a different l i f e 라고나왔습니다 결국은요, 어때요? 지금 다른 라이프를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때라는 표현이에요. 그쵸? 그래서 I wish 다음에 이게 지금 과거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반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I wish I had a different life. 아 내가 다른 인생을 살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자기의 인생이 지금 짜증나는 거예요. I wish I had a different life. Best wishes to you. On this happy moment of your life.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뭐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승진하거나 어 아이를 낳거나 이런 행복한 일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Best wishes to you on this happy moment of your life라고 할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Best wishes라는 것은 어, 상대방한테 어떤 기원을 해줄 때 좋은 걸 기원해줄 때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건 뭐 안타까운 거 그거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들어죠 I wish you all the best with this new and exciting adventure 이렇게 났습니다. 친구가 새로운 어떠한 직업을 잡았다고요. 자 그러면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wish you all the best with this new and exciting adventur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어. 이건 그냥 희망을 빌어주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런 거 들어왔죠?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뭐 팝송도 기억이 나는데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런 거 들어오셨죠? 어때요? 이거는요 뭐뭐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냥 희망을 빌어주는 겁니다. 어.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Say that you hope someone will have a good luck or happy life 그쵸 기원해주는 거예요 And I wish you all the best I wish you all the best 그쵸 행운을 빈다 이런 느낌이죠 I wish you all the best 자그 다음에 wish라는 건또 이렇게 사용될 이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As you wish, sir, it'll be done 이렇게 나왔습니다 As you wish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당신이 원한 것처럼 Sir, it'll be done 자 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요 자, 여러분들 그 알라딘의 요술, 요술 램프 보시면요. 자, 알라딘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소원을 빌라고 하죠. 소원을 빌면 as you wish sir. 자, 바라는 대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비다. 이래요 자, 그다음. I wish to make a complaint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냥 I want to make a complaint라고 해도 돼요. I want to make a complaint. 나 불평하고 싶습니다. 고고스 약간 포멀하게 I wish 라는 표현을 사용할수있 거든요. 자, 뒤에는 뭐가 나와요? 투 플러스 동사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I wish to 이렇게 나왔으면요 I want to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Country you wish to visit India Country you wish to visit 자, 당신이 방문하고 싶은 나라는 인디아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Country you want to visit 이렇게 하면 되는데 Country you wish to visit 이렇게 말했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어, 방문하고 싶은 나라는 인디아, 인디아예요 I wish to say how thankful I am to the people of Canada. I wish to say how thankful I am to the people of Canada라고 나왔죠. 자, 난 정말로 말하고 싶습니다. How thankful I am. 정말 로 얼마나 감사한지. to the people of Canada. 캐나다 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I wish to I want to 똑같아요. Do you wish to say something? Do you wish to say something? 자, wish 다음에 to plus 동사형 나왔죠. Do you want to say something? 똑같아요. Do you wish to say something? 약간 포멀한 어떠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자 여러분들 호흡라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길 바래. 몸을 했길 바래. 자 앞으로 일어날 길에 대해서 희망한다면 무라고 한다고 했어요?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둘다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그랬길 바래. 이렇게 말했을 때는 I hope You had a good time. I hope you had a lot of fun. I hope you passed the test. I hope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wish라는 것은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거예요 I wish I could, but I can't. 기억나죠 반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쉬움이에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좀 많이 드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wish you. 요거 기억나시죠? 자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ll the best 이런 표현들 상대방한테 그냥 기원해 주는 거야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다음에 I wish to go there 하면요 I wanna go there 똑같아요 I wish to 보다 want to 이거 똑같다 자 영상을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정의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You got a lot of things out of my lecture. Okay.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ake care.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